안녕하십니까? 김영여 이비인후과 원장 김영여입니다. 비염과 축농증 모두 코막힘과 콧물을 주된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 꽃가루와 같은 항원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코막힘과 함께 물처럼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와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반면에 축농증은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런 콧물과 함께 두통,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염은 전신적인 아토피 성향이 있는 환자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코 안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아토피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치료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약 형태로 개발된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염을 완치하기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며 알레르기성 천식 발현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집에서도 할수 있다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감기를 앓다가 세균 감염이 더해져서 생기는 급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등의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농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3개월 이상 만성화가 된다거나 코 안에 용종이라고 부르는 물혹이 생긴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코 안을 들여다보면서 염증이 생긴 부비동 점막 및 용종을 적절히 제거하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로 만성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교정술 자체는 당일 입퇴원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특이한 주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세척을 열심히 하고 가급적 흡연을 삼가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